저희는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바닥이 계단이 아니고 그냥 경사도로 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가 그 이슬람의 사원일 때 말을 타고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이 없고 경사로 올라가네요. 아, 정말 말이 힘들었겠네요. 이게 경사가 없는 것 같은데 있긴 있네요. 내려올 때는 굴러서 내려오면 되겠네요. 내려올 때 번지점프. 근데 이거 총 몇 층이에요? 34층이요. 높이가? 34층이요? 이제 17층인데? 지금 17층에 이제 딱 반에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높은 줄 몰랐거든요. 34였죠? 34라는 숫자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때마다 무슨 숫자가 적혀 있긴 한데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보다가 아 이게 34가 될 때까지 올라가야 되는구나를 듣고 와 이거 만만치 않구나 그때부터 약간 저의 피로가 시작된 것 같네요. 아유 검은 봉지 좀 주세요. 토지마고 가게. 와 높다. 야 여기 말 타고 갈 만하네. 왜 말 탔는지 알겠지? 예, 진짜. 말이 필요하네요. 아, 말 타고 갈 만해. 여러분, 7개층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예. 주제보다. 예, 꺽다리님. 예, 꺽다리. 아, 꺽다리 잘 올라가네.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아, 네. 진짜 34층 올라갔는데 별로 안 힘드네. 7분밖에 안 걸렸어요, 7분. 여러분. 지금 히랄다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한번 경치를 볼까요? 너무 아름답네. 너무 청명해. 와. 날씨가 너무 청명해. 날씨 좋죠? 우와. 우와. 야, 진짜 아름답다. 아, 진짜. 좋다, 진짜. 공기 좋아서 좋다, 그지? She thinks we should get. She doesn't look me in the eyes anymore. 요 밑에가 오렌지 정원이에요. 이것도 이 이슬람 사원에 딸려 있는 일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냥 놔둔 거야. 뺏은 거예요? 뺏은 게 아니라 쫓아낸 거지. 다 스페인에서. 근데 올라가고 나서의 뷰는. 그냥 쉽게 올라가서 봤던 뷰보다 제가 힘들게 걸어서 올라간 만큼 조금 더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때 약간 막 이마에 땀도 살짝 이렇게 맺히고 여기가 진짜 스페인이구나. 네, 예. 좀 많이 남았어요. 야, 우리 저희들이 신들에게 와 있는 그 느낌도 좀 들고 뭐 역시나 고층 빌딩이 없고 그냥 예쁜 집들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유럽의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